라면 먹을게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신라면 블랙 컵라면 사발면 제품 되겠는데요. 요게 전자레인지용으로 편의점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1,600원인데요. 전자레인지를 조리해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라면도 다 그렇죠. 끓여 먹기보다는 전자레인지 하시면 되는데 용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뭐 보통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끓는 물 넣고 4분 하시거나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집에서는 한 2분 30초 정도 돌리셔야겠네요. 나트륨이 77%고요. 당뇨, 뭐 지방, 포화지방 여전히 높은 편이고, 조리하시는 방법은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정도 하는 다음에 후첨 양념 분말을 뒤쪽에다가 넣어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양념 분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후첨 양념 분말 뒤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일반 그, 저거 뭐야, 건더기 스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래간만에 블랙, 비싼 제품이죠. 자, 생라면도 한번, 생라면 바닥한 게 맛있네. 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법에 맞춰서 끓여갖고 왔는데요. 버섯 면부터가 꼬들꼬들해 보인다. 후첨 스프 넣기 전에, 자, 한번 그냥 먹어보자. 후첨 스프가 약간 사리곰탕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자,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모르겠다. 자, 면발이, 확실히 그,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편의점 라면 중에서 전자레인지 가능한 거, GS25 제품들. 그냥 먹었을 때는 좀 진라면인데, 진라면에 뭐 계란 푸른 듯한 느낌? 지금 건더기도 보시게 되면 뭐 계란 같은 거에다가 고기 같은 거에다가, 예, 오, 고기도 건더기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이거. 자, 에다가 후첨 스프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가루죠? 예. 맛이나 보자. 무슨 맛인가. 가루 맛이야.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약간 국물이 빨간색에서 조금 덜 빨간색으로 살짝 변하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국물 먹어보게 되면, 자, 맛이 확실하게 달라졌을까요? 어우, 약간 좀 그 사골 같은 그런 국물? 좀, 근데 좀 짭짤하다. 네, 느낌이. 이렇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발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서가 이거 반씩 나눠 먹기로 했는데, 연서가 안 먹을래? 먹을까? 면은 진짜 확실하게 진짜 이런 거 한번 끓여 먹어보시게 되면 독특한 맛을 느끼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컵라면을 그 라면 그 냄비에 넣고 끓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 가늘고 쫄깃해가지고,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연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예상대로 물 타서, 면 쫄깃해지고 뭐 식는 거는 좋긴 한데, 뭐 나트륨도 좀 덜하긴 하죠.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우리 연서는 저기도 맛있대요. 어떻게 보면 그 찬물이 들어가서 면을 더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 맛있게 먹는 거. 그래서 국물은 제가 먹고 있습니다. 국물은 진국이야.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1,600원 정도 큰 사발이 이렇게 판매되는데, 일반 요런 라면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정도인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쫄깃한 집이나 편의점에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비슷한 라면이 그 GS25에서 나온 치즈탕면, 고전도 괜찮은데 요즘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 좋다. 잘돼. 연서 밥 줄까? 밥 줘? 응. 우리 고기. 아, 우리 고기를 맛달라고? 응. 알았어. 자,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 인사. 응.
안녕. 밥. 자, 우리 연서랑 밥도 말아서 먹는데요. 연서는 좀 국물 구우고. 잠깐만,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맛없어. 향이 맛없겠지, 물을 넣었으니까 이런 맛. 어이, 자, 요거는. 아, 진짜. 양이 아우, 괜찮다. 저 밥까지 좀 말아 드시면 좋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없다고 밥 빼고 있네요. 아,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